다음은 라이온 미싱의 모델명 1014N에 대해서 부분 명칭을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실패 꼬지입니다. 실패 꼬지. 실패를 꾸불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뺐다 꼈다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뺐다 꼈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 쓰시려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걸 너무 꽉 눌러서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망가지는 현상이 있으니까 이건 적당히 자연스럽게 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운반 손잡이입니다. 운반 손잡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북실 감기입니다. 북실 감기. 북실을 감기 위해서 쓰는 북실 감기. 이건 북실 감기 양 조절기가 되겠고요. 자, 요거는 실 안내. 실, 북실 감기 안내. 북실 감기 위한 안내고. 요건 실 안내고. 자, 요거는 윗실 조절 다이얼. 윗실의 양을 조절해주는 다이얼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실체기라고 합니다. 실체기. 실체기, 윗실 끼우기 할 때 실체기에 실을 꼭 걸으셔야 실이 윗실 끼우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요것은 문의 선택 다이얼입니다. 요 문의 선택 다이얼의 ABCD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오른쪽에 체리핑크로 되어 있는 부분에 ABCD 그 문의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C 문의가 되겠고 D는 D 문의가 나오겠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오른쪽에는 땀수 다이얼입니다. 땀수 다이얼은 0,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네모쳐놓은 것은 나중에 단축구멍 할 때 쓰시는 단축구멍의 그 땀수 간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번 뒤로 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SS는 이중겹 바느질인데 이 밑에 있는 무늬들이 이 바느질을 맡아내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F무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땀수 다이얼을 SS에 놓고 이것을 F무늬를 하시게 되면 무늬 선택 다이얼을 F무늬로 놓게 되면 이 F무늬의 박음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옆에는 돌림 바퀴 내지는 풀립니다. 이것을 돌리실 때는 항상 내 몸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 바늘대가 아래 위로 움직이고 톱니가 움직이고 안에 반달이 움직이게끔 되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전원을 온, 오프 스위치, 파워 온, 파워 아웃, 오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원 커넥터, 전원 공급을 했는데 이 방향을 맞춰서 여기 방향을 잘 맞춰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쪽은 전기와 전원과 연결되어 있고 한쪽은 속도 조절 발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것은 후진 버튼입니다. 이 후진을 하시고 처음 시작과 끝 마무리 주실 때는 후진 버튼을 눌러 주시는데 요걸과 누른과 동시에 속도 조절 발판을 둘이 동시에 같이 누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꺼멓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은 누름대를 해서 노루발을 올렸다 내렸다 해주는 것입니다. 노루발 누름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요것은 자동 실기, 윗실 끼우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동 윗실 끼우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바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바늘 교환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많은 바늘 중에 바늘을 교환하실 때에는 자, 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손으로 바늘을 잡고 오른손으로 바늘 잡이 나사를 내 몸쪽으로 약 두 바퀴 정도 틀면 바늘의 밑으로 빠집니다. 자, 바늘을 보시게 되면 한쪽은 둥글게 되어 있고 한쪽 면은 밋밋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가정용 바늘은 이렇게 한쪽은 둥글고 한쪽 밋밋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끼우실 때는 밋밋한 부분이 뒤로 가고 둥근 면을 내가 쳐다보게끔 한 다음에 요 바늘구멍 사이를 해서 끝까지 올립니다. 그럼 바늘이 안 올 때까지 올린 상태에서 바늘잡이 나사를 내 몸 반대편으로 두세 번 꼭 해서 잠궈줍니다. 그럼 바늘이 이렇게 끼워지게 되겠습니다. 아, 이 보조대 안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각종 액세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액세서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드라이버 두 종류. 단축구멍을 말거나 만들어서 단축구멍을 째거나 매듭을 풀거나 자르는 실따기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안내대, 이건 단축구멍 누르발, 기름 북토리 실톳, 이것은 덮개. 나중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단추를 달거나 자수를 하거나 하실 때는 이와 같이 끼워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엔 바늘, 이와 같이 바늘이 들어가 있고요. 파란색 칠해놓은 바늘은 니트나 얇은 천들을 주로 사용할 때 쓰는 블루칩 바늘입니다. 그 다음에 지퍼 노루발, 파이핑 노루발 같이 혼용해서 쓰고요. 이것은 단접기 노루발입니다. 이것은 노루에 발 같아 생겼다 그래서 노루발입니다. 이것은 이제 노루발 브라켓을 조임 나사고요. 그 옆에 요 부분은 실 자르는 장치고요. 요 부분은 윗실 끼우기를 순차적으로 1, 2, 3, 4, 5, 6, 7, 5, 6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좀 이따 실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침판입니다. 침판. 요 부분은 침판.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제끼시게 되면 요 부분이 이제 북집과 반달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집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북집 손잡이를 이렇게 세워서 엄지와 검지로 잡으시고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부갈, 실토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실을 감고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으실 때는 이렇게 북집 손잡이를 잡고 좌측 상단부에 홈 파진 부위를 일치시켜 주시고 이것이 잘못 끼웠을 때는 이렇게 빙빙 돌아갑니다. 잘 끼울 때는 이렇게 딱 해서 맞춰 껴주시면 되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면 모델명 1014N에 관한 각 부분 명칭을 설명해 드렸습니다.